항산화 효과가 이제 빠르게 나는 요걸 여기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파우더를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비비세요. 파우더가 입자가 조금 크기 때문에 잘 녹을 수 있게 손바닥 열로 다 녹았잖아요. 다 녹았으면 한번더 넣어주세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발라줍니다. 먼저 눈가를 조심히 하셔가지고 잡티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먼저 발라주세요. 그래서 발라줍니다. 바르시고요. 또 바르고 싹 발라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반쪽만 시커먼 거. 밤에 주무실 때는요. 여기다가 토너를 한번더 하신 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는 이 목도 발라주셔야 돼요. 목도 발라주시고 아마 아실 거예요. 뭔지 아시죠? 운전할 때 손 시커매집니다. 여기 나머지 잔여물을 손에다. 그러면 바깥에 나갔을 때내 손을 착 나가서 펼쳐보세요. 이 피부 겉에가 아니라 피부 속에가 맑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올려드린 비타민C 파우더 활용법, 올려드린 영상 보신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그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타민C 파우더는 우리 표피에 있는 것들만 지우는 게 아니라, 표피, 진피 중간에 있는 지방층까지 얘가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속에 있는 기미나 색소나 잡티 같은 거를 피부를 맑게 개선해 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겉에 있는 기미가 싹 사라졌어요.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흡수가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피부톤을 계속 꾸준하게 발랐더니 바르면 바를수록 하얗게, 맑게 개선해 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살짝 팁을 드리면요. 바르시는 것만큼 비타민C를 함께 복용을 하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피부가 좋아져요. 비타민C 파우더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을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늙어지고 주름 생기고 막 이러는데 항산화 작용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또 특히나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해 주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두 배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빠르게 피부를 하얗고 맑게 정말 잡티 하나 없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찰떡궁합인 게또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한테 정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비타민C 파우더를 제가 바르실 때 일반 크림이나 토너에다 섞지 마시고 이렇게 크림을 우리가 피부 진정할 수 있는 알로게를 이용해서 함께 발라보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조금 더 자주 바르시고 조금 더 효과를 더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크림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쓰다 보면요. 다양하게 수십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 다 해본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를 저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을 이용해서 화장수는 거의 10년 동안을 발랐잖아요, 제가. 물론, 바르다, 안 바르다, 뭐, 이렇게도 했지만, 떨어지면 또 만들기 싫어서 안 바르고 이랬지만, 진짜 그냥 딱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레몬, 비타민C 많이 들어있는 레몬을 이용해서 화장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10년 동안 바르면 효과를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었으면 10년씩 바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다 안 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썼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날로날로 좋아지다가 안 쓰면 다시 또 자외선 받고 노출되고 막 이러면 또 색소가 또 올라와서 또 진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랫동안 4년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은 잡티가 많이 보인다. 쟤는 덜 보인다. 오늘은 덜 보이네. 이거를 아마 영상 보시고 함께 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제가 해서 이제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거를 쓰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저거 네모 화장솜을 만드는 걸 또 알려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파우더가 나와요. 고함량의 파우더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 하진님처럼 똑같은 파우더를 사서 쓰고 싶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00% 고함량 파우더가 쿠팡에 6,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구매하시면 얘는 좋고 걔는 안 좋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함량이 같은 100%를 구매하시면 효과는 똑같이 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강철 피부인 사람들은 이거를 써도 관계가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피부 컨디셔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비타민C도 골라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지성이시고 열감이 많고 트러블이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요. 비타민C 유도체도 있어요. 쿠팡에 가시면 그거를 쓰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발라봤을 때 따갑게 느끼시는 분이나 따갑다 못해서 빨갛게 달아오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 그러신 분들은 100% 이 파우더를 쓰시기보다는 쿠팡에 가시면 비타민C 함량이 들어있는 세럼이 있어요. 그 세럼을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비타민C 파우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뜨거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거를 다 알고 있고 속에 있는 기미나 잡티 주근깨에도 되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요 피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나 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쓰고 처박아 놓으면 녹이 생기잖아요. 그 녹을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가 기름칠을 싹 해놓으면 반딱 이렇게 되잖아요. 비타민C 함량을 꾸준하게 바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피부는 노화가 돼서 주름으로 가고 잡티도 많이 보이고 건조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내가 계속 그거를 갖다가 관리를 하려고 관리하는 물질 무언가를 꾸준하게 바르게 되면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항산화 작용을 정말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노화되는 내 피부를 굉장히 회복시키는데 빠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거든요. 그리고 또 노화로 가는 주름 개선을 조금 늦춰서 천천히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또 비타민C예요. 그래서 파우더를 바르시기 전에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은 같이 바르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피부가 더 맑게 표현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얼굴에 바르면 산성이지만 사실은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거는 먹으면 우리가 또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소변으로 다 먹고 흡수된 나머지는 다 배출이 되잖아요. 얼굴에 바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다 산성이라서 물화되지만 바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굉장히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어떠한 트러블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발랐을 때 따갑게 느끼거나 빨갛게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두 달 이상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 달 이상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또 써요? 이걸 또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피부가 바르면서도 약간의 자극은 우리가 감수를 하면서 바르는 거라 두 달 정도 바르신 다음에 잠시 쉬셨다가 또 조금 있다가 올라오는 듯하다 그러면 또 바르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아요. 오늘은요. 이 비타민C 파우더를 우리가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매했으니까 꾸준하게 쓰시고 내 피부에 있는 색소들 또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또 너무나 잘 맞는 찰떡 궁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먹는 비타민C로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피부의 자극은 굉장히 강하게 되지만 그만큼 한두 번 발랐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 쓰지 말라고 또 어디서 또 그러니까 피부에 너무 자극되니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편하게 파우더가 이렇게 나와주니까 우리는 참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타민C 파우더 바를 때, 또 찰떡궁합인 거를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얘하고 정말 정말 찰떡궁합인 게 있어요.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항산화 효과를 더 업시키고 업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 바로 곡물 추출물입니다. 곡물 추출물은 그냥 발랐을 때도 굉장히 촉촉해서 토너 대용으로 쓰기가 너무 좋고, 토너의 3분의 1 가격밖에 또안 하고,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250ml예요. 이거 허브누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를 얼굴에 발라 보세요. 곡물 추출물을. 토너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에센스 역할까지 하거든요, 이게. 근데 얘가 곡물의 여러 가지들의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이 곡물에는 항산화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되는 파우더와 곡물을 같이 섞어서 바르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맑게 개선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요거를 바르실 때 손에 덜기 전에 먼저 파우더를 아주 소량을 여기다가 먼저 털어주세요. 살짝. 요렇게. 요렇게 털어주신 다음에 곡물을 여기다 쏟으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비벼줘요. 얘를. 비벼주신 다음에 눈가를 조심해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운전하고 다니시는 그 분들은요, 이 목에도 한쪽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 그리고 토너만 또한번더 해서, 진짜 이 토너가 너무 좋아요. 스킨 필요 없어. 손바닥에서 파우더를 잘 녹이신 다음에, 녹인 그 토너를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목까지 싹 바르고,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손 한쪽만 시커매지는 거. 그래서 시커매지는 걸 예방해주기 위해서 남은 잔여물을 손에다도 이렇게 바르시면, 그러면 비타민C 파우더만 바를 때보다 두 배로 시너지 효과도 내고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피부 겉에뿐만 아니라 진피까지는 가지 않아도 지방층까지는 이 성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도 섞어 발라도 되고, 여기다 섞어 발라도 돼요. 그러면 토너도 이거 쓰고요. 또 피부 진정 효과도 내면서 이렇게 하면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요. 바를 게 없어. 미백 화장품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더 좋아요. 더 좋고 피부에 자극은 덜 되면서 시너지 효과는 두 배로 올릴 수가 있는 게 이런 곡물 추출물이거든요. 아주 진짜 찰떡 궁합인 게 있어요. 뭐냐? 이 오일입니다. 비타민C 파우더와 오일을 이거를 같이 섞어서 바르시게 되면 피부에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두개다 수용성이에요. 먹었을 때 몸에 해를 일으키지 않아요. 먹고, 그리고 흡수된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피부에 두 가지를 섞어서 발랐을 때 어떻게 될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E 오일에는.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어가는 내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가장 좋고, 그리고 흡수도 섞어서 발랐을 때또 되게 잘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름 개선도 되지만 주름 예방도 되죠. 거기에다가 피부 속이 아니라 피부 속에 있는 기미 잡티도 지우죠. 멜라닌 색소 올라오는 것도 억제하죠. 콜라겐 합성 촉진을 또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맑아지는데 아주 또더 맑게, 더 맑게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손바닥에 비타민 E 오일을 찔끔 섞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만든 크림이 있잖아요. 크림을 여기다가 또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두 가지 섞었죠. 마지막 파우더를 여기다가 찔끔 정말 쥐어진 만큼 딱 떨구시면 돼요. 여기다가 딱 떨구세요. 이렇게 떨궜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섞어주세요. 그러면 비타민 이올이 있기 때문에 건조한 건 조금 덜 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파우더가 잘 녹을 수 있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발라주세요. 이게 비타민C 파우더가 좋기는 하지만 파우더 입자가 좀 커요. 그래서 잡티가 많이 올라오는 곳에 섞어주세요. 딱딱딱 이마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눠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밤에. 그러면 알로겔이 피부를 조금 진정시키잖아요. 화하잖아요. 그리고 탄력도 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밤에 주무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다 바르세요. 싹 다 바르시고 이렇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잔여물은 손바닥에서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목에 바르셔야 돼. 목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잡티 한쪽으로 두루루룩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손도 한쪽만 시커매져요. 손도 하얗게 하시려면 나머지 잔여물을 싹 다 바르신 다음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얘가 흡수가 쫙 되고 나면 탄력 때문에 피부가 살짝 쪼여요. 그냥 주무시면 안 돼. 한 3, 4분 이렇게 그냥 내비두셨다가 흡수가 어느 정도 쭉 됐잖아요. 그러면 위에다 크림을 반드시 바르고 이렇게 하고 주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바르시면 여러분들의 피부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C 파우더예요. 피부를 맑은데 더 맑게, 하얀 피부를 더 하얗게 만들어주고 주름도 없애주고 비타민C 파우더만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없거든요.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나 색소나 이런 것들은 비타민C 파우더만큼 강한 작용을 하고 강한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없거든요. 두 개를 섞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정말 쫙! 그런 역할을 파우더가 해주고 곡물 추출물이 해주고 비타민 E 오일이 해주는 거거든요. 마법가루 비타민C 고함량 파우더와 곡물 추출물 여러분들 피부에 색소를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는 레몬을 이용해서 10년 동안 제가 사용을 한 미용 화장수를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발자국 도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눌러주시면 하진이가 참 좋아하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